위로와 충고가 함께 있는 여기 무엇이든 신통방통 장신 만사결 단신 에게 물어봐. 궁금하면 물어보살, 무엇이든 물어보살, 궁금하면 물어보살, 무엇이든 물어보살. 자,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네네. 사전 인터뷰할 때 많이 하는 말들이 선녀는 T, 네. 동자는 F라서 중립적 상담이 이제 좀 기대된다고 하셨잖아요. 아, 그 네. 위로와 어떤 충고를 네. 같이 좀 네. 이렇게 듣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. 맞습니다. 네. 우리 둘이 상담할 때 확 비교 뭐 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. 그분이 어학연수를 갔거든요. 울어? 갑자기? 보고 싶구나, 그치? 근처에 횟집 있는데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. 한 3년 동안. 3년 동안? 아유, 그 때문에. 아, 서산! 하하, 맞아, 맞아, 맞아. 거길 왜 가냐? 지금 가면 어떡하냐? 그 얘기를 하셨어요. 이렇게 얘기를 서울에서 하시고. 엄마가? 아, 국회가 너무 힘들고. 아, 근데 누구 만날 시간도 좋네. 없었겠네, 그동안. 시원 보자. 그래서 더 티나게 비교하려고 마음 공감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자, 첫 번째 문제 주세요. 다음 상황을 듣고 남자친구의 대답을 말하시오. 자기야, 보고 싶어. 빨리 와. 지금 차 막혀서 빨리 못 가. 나도 보고 싶어. 다음 문제입니다. 자기야, 나 사랑하지? 사랑하면 저 하늘의 별도 따다줄 수 있어? 얘야, 별을 따는 게 말이 되니? 내가 거짓말이라도 했으면 좋겠어? 아니지, 별만 따다줘? 달도 따다줄게. 다음 문제입니다. 자기야, 나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. 나부터. 우리 자기 많이 힘들었어? 내가 어깨 주물러 줄까?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. 나한테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왜 말해? 너 티야? 너 티야? 몰라, 나 이건 제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. 티가 이렇대요. 이건 실제 상황은 아니고 선녀와 동자의 마음과 다른. 제 마음과는 전혀 나는 모르겠어요. 여러분 이건 꽁트입니다. 이건 실제 상황 여러분 아니고, 이거 꽁트예요. 제 생각과 알았어요. 달라요.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웃자고 하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사실 그렇죠. 처음에는 뭐 되게 그래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T라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대답한 거 있잖아요. 차 막혀서 빨리 못 가. 별을 따는 게 말이 되니? 나한테 말한다고 달라질 게 없는데 왜 말해? 절대 그러지 않아요? 좀 말도 안 되는 얘기. 제건 티가 아니라 그냥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그냥 이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지. 여기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. 티는 그냥 그쵸. 제가 아까 연기한 티는 그냥 나쁜 놈이다 이런.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예를 들어서 뭐 T 성향에 있는 사람이 말을 좀 너무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상처받는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또 그쵸.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하세요. 뭐 악이 없는 말이니까 네, 네. 뭐 크게 의미를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. 예. 자, 이어서 오늘의 출연자 근황 뉴스입니다. 20년 동안 술통에 빠져 살아왔던 알코올 중독남 정승현 씨 근황입니다. 요즘 줄인 게 주 5회 정도 먹고요. 한번 먹으면 한 대여섯 병, 한창 때는 3박 4일을 안 쉬고 마셨습니다. 이거는 나는 곧 죽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. 몸 안 좋은데 뭐 어디 없어? 일단 손도 떨지만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되고 감퇴. 그다음에 뭐 장염 위염. 지금까지 네 인생에 남은 건 20년 동안 네가 쌓아온 술병들만 남은 거야.
그나저나 술 줄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어떻게 지내신지 궁금하긴 하네요. 저희가 예. 그 쓴소리 많이 했는데요. 그래서 촬영 후에 무려 2주 동안 인생 최대 금주 기간을 가졌대요. 그래서 맑은 정신으로 일도 하고 운동도 해서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. 그렇죠. 술 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. 예, 건강도 해주고. 그러니까 완전히 끊은 것 같진 않고 네네.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예. 그렇죠. 20년 동안 길들인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제 변하기는 어렵긴 한데 이 마음을 먹으면 그게 또 시작이잖아요. 자꾸 금주하시고 예. 자꾸 입에 대다 보면 이거 못 끊어요. 앞으로는 좀 예. 본인 몸에 좀 예, 양보했으면 좋겠네요. 예. 그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이 너도 나도 좀 찔린다면서 이제 술 약속하면 안 되나라고 뭐 눈치 보는 사람도 생겼다고 하는데 당분간 친구분들도 연락하지 마세요. 왜 이렇게 맨날 모여서 뭐 하는 거야 도대체? 친구분들 티예요? 티타임을 그냥 가지세요. 제발 부탁입니다. 예. 그래. 친구들도 이참에 같이 좀 술 좀 줄여 나가시길 바라고 네. 다들 이참에 모두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어떤 손님이 저를 찾아오셨을지 첫 번째 손님 들어오세요. 이야, 얼굴이 그냥 딱 기억나네, 우리. 어? 헤어스타일도 그대로네. DM이 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한 달 만에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아침 10시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오후 6시에 이혼을 하재요. 그때 같이 안 나왔지? 네, 혼자, 혼자 나왔지. 네, 네, 네. 방송이 나가고 일부러 이제 저를 만나려고 이제 온 거예요. 오빠 나랑 결혼해줘. 저희 가게로 보내가지고 야, 상녀자 멋지시다 진짜. 부모님이 저희 어릴 때 이혼을 하셨고요. 나이가 드시니까 제가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. 돈을 지금까지 얼마 정도 드렸는지 다 얘기를 해봐봐. 아버지가 땅이 필요하다 제가 땅을 사드렸어요. 그리고 어머니는 거주할 공간이 필요해서 또 집도 해드리고 한 분당 1억 이상씩은 다 들어갔죠. 뭐를 더 달라는 거야 지금? 돈을 달라고 그래? 네. 아니 너는 뭐 해줄 능력이 돼 지금? 고맙게 받으셔야지. 받잖아. 아이고. 띠도 팔자가 어떻게? 어서 오세요. 어서 와요. 그래. 이름? 심영재. 심영재. 40살입니다. 40살이고. 어떤 일합니까? 축구교실을 운영하고. 축구교실. 그래, 무슨 일로 왔어? 이렇게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서 시작한 축구교실인데요.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. 어떤 상처? 저는 5, 6학년 팀이 저희 축구교실 이름을 달고 주말 읽어도 뛰고 나아가서 이제 국가대표도 되고 그런 거를 꿈꾸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런데 3년 전부터 A급 선수들이 공부를 전향하고 이사를 가고 그 학년이 없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남아있는 아이들까지도 다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, 지금. 원래 축구선수였어? 네. 어디서? 창원FC라고. 창원FC. 엘리트 선수 출신이네? 네. 은퇴한 지 지금 7년 정도 됐어요. 근데 이제 선수로 키우고 싶은 꿈이 있는데 네. 5, 6학년 선수반 애들이 없다 이거지? 네. 이게 좀 잘하면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. 그 순식간이더라고요. 제가 어릴 때 6세 때부터 막 새끼손가락으로 이걸 잡어 하면서 끌고 다니는 애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얼마나 공을 많이 들였겠어요, 걔네들을. 얼마 전에 좀 충격을 먹은 게 있었어요, 사건이. 그 부모님은 모르실 거예요. 처음에는 오셔서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. 뭐 이렇게 잘 하시고 저도 이 리스펙트 있잖아요, 서로. 그런 관계에서 잘 지금까지 해왔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아이 이제 축구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훈련을 더 많이 시킵시다. 이러니까
예, 이런 식으로 그냥 태도가 그때랑 완전히 그때랑은 다른 거잖아요. 제가 저만 느끼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상처가 쌓이다 보니까. 왜? 근데 그 이유는 뭐야? 다른 데로 가고 싶은 거야? 뭐 뭐야? 이게 잘하니까 더 잘하는 데로 급하게 가고 싶은 것 같아요. 맞아. 묶여 있기 싫고 네. 막 그러니까. 저희도 얼마든지 진학을 시킬 수 있는데. 그지 네.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. 내가 내가 다 만들어놨는데. 어? 내가 진짜 그치? 진심으로 아이를 위해서 그동안 지도하고 이랬는데 괜히 갑자기 어 애를 뺏긴 것 같고 그런 마음이잖아. 네. 그러니까 막 극성인 부모들도 많을 거야. 왜냐면 시합장에 와가지고 막 주문하고 참견하는 아버지들도 있잖아. 그 이제 제가 훈련을 시키면 저 밖에서 이제 막 아이한테 막 감독처럼 막 해요. 해요.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. 제가 나가서 아버님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이가 혼란이 올 수 있어요. 하지 마세요. 이해하겠습니다.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저기서 이제 이쪽을 보고 애들 코칭하고 있었어요. 근데 여기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요. 여기 숨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전 세계적으로 있어. 너 전 세계적으로 있어, 그런 사람들은. 그리고 또 나 고등학교 때도 우리 연습하는 시간에 애 엄마들이 그냥 여우 저 한 열댓 명이 거기 와서 우리 연습하는데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. 혹시 코치가 우리 애는 또 좀 소외시키는 거 아닌가? 우리 애는 많이 안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들을 다 하거든. 너도 부모, 너 결혼했지? 네. 애 있어? 애기가 이제 다음 달이 돌이에요. 아, 늦게 했구나. 너도 나중에 네 애 저기 뭐야 축구 시키면은 너도 그때 이제 네 마음이 네 애 어디 딴 클럽에 가 있는데 네가 거기 가가지고 봐가지고 애한테 더럽게 못 가르치네 이러고 막 그런 애가 막 이러고 또 할 거야, 너도. 저는 그러진 않을지. 에이, 그러지 않아. 근데 그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가 앞으로 수양을 좀 더 해야 돼. 네. 왜냐? 그거는 모두의 마음이야. 네. 너 선수해봐서 알잖아. 네. 아니 우리 애가 잘하는 것 같아. 그러면 그땐 달라져, 얘기가. 그리고 더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. 네. 근데 그거를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거야. 그 마음을 너도 이해해야 돼. 근데 어쩔 수가 없어. 운동하셔서 아시다시피 엘리트 팀 선수들은 매일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그치, 맞잖아요. 그치. 근데 매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학원 하셨어요. 그랬는데 제가 이 팀을 지키려고 3회만 할게요, 4회만 할게요 이런 분들 다 받아들였다고요, 그동안에.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오해하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. 그랬는데 그 다음에 3회밖에 안 돼요, 4회밖에 안 돼요 하신 그런 분들도 갑자기 오해하는 대로 이제는 가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네가 분리를 좀 했었어야 되는 거야. 보면 알잖아. 죽어도 축구선수 하겠다라고 하는 집들이 있어. 네. 막 아버지 막 맨날 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축구만 보고 이런 집들이 있단 말이야. 네. 거기는 한 팀. 근데 막 저희 아 우리 애 뭐 저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하니까 세 번만 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. 그러면 그 팀은 또 따로 분리해서 네.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. 또 그렇게 해주고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네가 그게 팀을 제가 만들어 가려고 실수를 한 것 같아요. 맞아. 네. 뭐냐. 이번부터 2학기부터는 저희도 그치, 완전히 엘리트로 그래. 바꾸려고 합니다. 너 지금 이거 몇 년 한 거지? 축구 교실? 지금 6년 좀 넘었습니다. 6년. 지금 몇 명 남았어? 취미반이야 400명이 넘고요. 선수반은 지금 60명 정도 있어. 너 그러면 회원수는 굉장히 많지. 운영은 뭐 괜찮아? 경제적으로도? 그건 전혀 문제 없어. 문제 없어? 네. 그러면 너 이제 이렇게 해야 돼. 네가 원하는 건 선수반 애들이 딴 데로 흩어지지 않고 네. 네 품에 있다가 다른 데로 진학하는 게 목표 아니야? 네.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. 네. 이게 굉장히 어려워. 사실. 예전에 내가 은퇴하고 누가 나한테 그런 저 제의를 한 적이 있어요. 농구 교실 너 이름 달고 하면 아 다지 서장훈 농구 교실 끝이다. 어? 네가 그걸로 하면 내가 볼 때 너 선수 때만큼 번다 뭐 나한테 이제 해가지고 제안. 내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해봤어요. 근데 가장 내가 그거를 절대
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은 나중 문제고 그 부모들이 원하는 그 모든 그렇지. 기대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면 기대치가 더 커질 거고 또 근데 내가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전부 다 가가지고 상대하기에는 내가 너무 벅차. 그래서 뭐 그때는 잠깐 생각해봤다가 이거는 나는 이건 하기엔 벅찬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넌 진짜 내가 볼 때는 같은 우리 체육인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. 왜냐 단순히 축구선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단체 경기를 하면서 인성도 배우고 그럼. 남을 배려하는 협동심 이런 걸 배우고 하는 그 아이들한테 넌 진짜 선생님이란 말이야. 네. 이건 네가 단순히 축구 코치의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안 돼. 네. 이 아이들의 인생을 네가 앞으로 미래를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다가가면 내가 볼 때 잘 될 거야.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진짜 국가대표가 나오고 해외리그에 진출하는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러면 너도 인프라에 투자를 해.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잘 가르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야. 근데 축구장이 여기 개판이야. 근데 어디 가서 봤더니 저기는 막 잔디 깔려 있고 막 애들 뭐 샤워하는데 너무 좋고 막 그러면 그럼 가. 나 같아도 가.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투자도 열심히 해야 돼. 준비 중입니다. 그리고 네가 거기서 대장이잖아. 밑에 다른 또 코치들도 있고 선수반 할 때 네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보여줘. 조금 더 쾌적한 시스템에 훌륭한 코칭이 겸비된다? 그러면 애들 안 가. 알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볼 때 충분히 네가 이런 진정성만 있다면 충분히 1등 가는 축구 교실이 될 수 있어. 너 꿈이 뭐야? 네 미래, 네가 생각하는 미래는? 이강인, 송능민 같은 선수들을 맞지. 키워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인터뷰할 때 한번 찾아오는 심영재 감독님 네. 심영재 감독님 네. 정말 감독님의 내가 보니까 얘가 오늘 고민이 나는 사실 뭐 축구 교실 망할 판이라서 걱정이 돼요 뭐 이거였으면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진짜 진심이 보이거든. 아니 저 축구 교실 운영은 문제 없다. 그러나 나는 애가 키운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고 이러는 게 너무 속상해서 지금 온 거 아니야? 그 얘는 진짜 진정성이 있는 거야. 가서 영재가 뭐 나중에쯤 나는 사실 축구인이고 지금 축구협회 일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 영재가 이제 사람 다루는 기술을 알아야 돼. 학부모 400명이 넘는 우리 축구교실 부모님들께 딱 한마디 하고 싶은 거 뭐 서운했던 점이 다 얘기해. 아니 그런 부모님은 극소수라서 지금 다 좋으세요.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저희 쪽에 보내주시는 부모님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선수반 같은 경우 제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뭐 여기저기 옮기실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상처 많이 받았는데 좋은 선수 많이 뺏겼나 보다. 여기서 열심히 할 생각을 가져주시면 더 열심히 저희들이 가르치겠습니다. 자, 요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. 우리 이 축구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곳이 있어서 우리도 절로 가고 싶다. 애들이 만약에 많이 몰리잖아요? 그러면 내 아이가 거기서 주목받기가 쉽지 않아요. 여기선 에이스였지만 거기 가서는 정말...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만 모든 걸 그렇게 다 챙겨주고 이러기가 쉽지 않아.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는 선생님을 내가 믿을 만하시고 좋은 분이라면 그 선생님한테 꾸준히 지도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. 된다. 또 이 얘기를 하면은 아이 그렇진 않지만 선수로서의 이루지 못한 꿈이 있는 맞아. 이런 감독들이 제자한테 그걸 다 풀라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정말 훌륭한 선수를 만들겠다라는 그 이만한 각오가 다릅니다. 지금 뭐 뺏어가신 분이나 부모님도 이 방송 보시겠지만 감독님이 서운하다기보다는 속상했나 봐요. 간 아이들도 그렇죠?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요.
자, 앞으로 축구실 앞으로의 미래를. 자,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구실 모든 어린이들 항상 건강하고 훌륭한 선수가 그 축구실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.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제자들이 제자 중에 누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영재한테 찾아와서 그러니까, 크게 선물하나 보다야. 꼭 만들겠습니다. 영재 보석 같은 존재의 보석을 만들어주길 바랄게요. 그래. 네. 파이팅. 네, 감사합니다. 파이팅. 그래. 들어. 수고해. 감사합니다. 손흥민 만드는 자신 있으시죠? 그럼요. 손흥민, 이강인 같은 선수, 김민재 같은 선수 꼭 그런 선수들이 저희 축구교실에서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, 저희가. 오늘 진심 어린 조언과 응원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. 힘내서 더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겠습니다. 심영재.